명가포차. 오늘 가볼 곳은 동탄의 명가포차입니다. 네. 자, 여기 향어입니다. 향어. 지금 옆에 누가 계신지 여러분들, 남대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주가 TV 채널의 창PD라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리더는 되지, 먹방하는 되지, 배우는 되지 채널의 백돼지예요. 오, 이렇게 인사드리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백돼지님은 제가 영상으로만 뵙다 오늘 사실 처음 뵙거든요. 빠른 생일에 생일도 거의 좀 비슷해가지고 동갑 이제 친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앞으로 이제 잘 부탁드릴게요. 아유, 네,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오늘 여기 어디입니까? 자, 여기는 이제 전에 이제 우리 이제 형님이랑 한번 와봤던 곳인데, 동탄의 명가포차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진짜 향어회가 맛있는 집이지. 그러니까 그럼 향어회. 네. 향어회를 회로 먹어요? 아, 맞다. 향어회를 안 드셔보셨겠구나. 왜? 향어회를 회로 먹어요? 향어회를, 아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생소한데, 향어회를 회로 먹는 거 아니야? 질문 자체가 생소한데, 굉장히 또 매니아분들한테도 인기가 있는. 첫사인 덕분에 귀한 경험이 생겼네, 또. 아유, 감사해요. 아유, 그렇습니다. 일단 사투리가 들으니까. 그러면은 황어회하고 바지락 볶음을 한번 저희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지금 오이랑 고추, 아유, 김, 깻잎, 아우, 또 씻은 묵은지, 묵, 옥수수. 계란볶음 서비스로 주셨어요. 작사님이 말아주는 소맥이 진짜 맛있거든요. 야. 이거를 또 오랜만에 먹으려니까 진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아, 소맥 좋아하시나요? 아니, 소맥 좋아해요. 잡사님 표 소맥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공개해 주시죠. 이런 저는 진짜 요거 저 참이실 잔에 따른다. 그럼 소주를 아까 치읓이 잠길랑 말랑할 정도, 예, 치읓 밴디가 잠길랑 말랑할 정도 약간 딱 놓고, 예, 많이들 한 입 정도 해가지고 소맥을 많이 마시잖아요. 이거 반 잔 정도 해가지고 저는 근데 이게 좀 차야 맛있더라고요. 차야 맛있어가지고 이 배기량이 크시니까 꽉 채우는 편입니다. 아, 네. 맛있겠네. 첫 잔은 술 삼아 하십니까? 아우, 해야죠. 그러면 술 삼아 직접 못 보셨죠? 아, 오늘 술 삼아 직접 했는 거예요, 드디어? 술 삼아를 직관하시고 후기 좀 남겨주세요. 아, 오늘 직관 한 번.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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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 이쪽으로 술 삼아. 술이 사라지는 말씀에 직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오이무침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고추하고 오이하고 이게 방식이 있거든요. 이게 으깬 거예요, 이렇게.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지? 알싸하게 마늘향도 나고 매콤한 게 붙네, 시원하면서. 근데 솔직히 별거 아닌 걸로 이렇게 맛을 낸다고 하면은 요리들을 기대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와! 자, 이 향어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민물. 민물에서 이제 사는 생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도 쪽에서는 향어 백숙이라고 해가지고, 회로도 먹지만 향어 백숙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푹 보완해가지고 보양식처럼 해가지고 먹거든요. 향어는 이게 손맛만 좋은 줄 알았지 맛도 좋은지는 오늘 처음 알겠네요. 근데 이 잡사님 있잖아요. 네. 솔직하게 민물이니까 혹시 뭐 기생충이나 큰 냄새나 이런 게 좀 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 기생충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개 갖고 있어서 저는 걱정 농담이고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양식이니까. 아, 이게 자연산은 위험해요. 자, 요 향어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 된장장, 예, 마늘, 고추 들어간 이 된장장이 요게 좀 좋더라고요. 아, 아유, 제가 먼저 한 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 와! 오! 제가 배쪽 살을 좀 먹었는데, 닭 육회에 그 쫄깃한 식감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거 굉장히 흡사한 식감이 나요. 전혀 기름짐 없이 깔끔하게 딱 들어갑니다. 와! 아, 또 향어 첫 경험 또 한번 해보네요. 오늘. 향어 첫 경험으로 또 인생 첫 경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일단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다. 오, 이게 민물이라고요? 네. 이거 식감이
거의 광어 뱃살이 질 뽀득한 거 소금만 딱 모은 겨. 맞아. 뭐 흙냄새나 이런 거 한 개도 없고. 야, 이걸 팀장이 알았으면 40년 손해봤네. 아. 근데 이 장이랑 진짜 잘 어울리죠? 막장이랑 먹어야 돼요, 막장이랑. 아, 이거 막장이랑 먹어야 많이 살더라고요. 아, 야, 이거는 솔직히 인당 한 접시씩 먹을 수 있겠다. 진짜. 그 정도다, 진짜. 진짜로. 진짜 맛있죠? 아, 이런 회를 진짜 지금 알았다는 게 속상해요. 아, 회를 왜냐면 비린 거를 전혀 못 먹으니까 회를 취사 선택해서 막 남들 다 먹는 것만 먹는지. 야, 이건 진짜로 맛있는 게 입에 착 감기고 막 이러면서. 아, 됐고! 예, 백대주님은 저도 약간 설명충이거든요? 제 두 배예요. 끊어줘야 돼. 됐고, 또 먹어, 안 먹어? 아이, 이거는 뭐 있으면 맨날 먹지요. 야, 이거 또 한 잔 또.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거든요? 야. 진짜 이거 하나면 소주 4병, 꼬량주 4병 가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시켜야 돼. 무조건. 복한술이 바로 딱 떠오르네. 바로 꼬량주. 어, 꼬량주 바로 딱 떠오르네. 양주가. 아. 마라 좋아하세요? 아, 마라 좋아해요. 와. 아니, 마라가 바지락 감칠맛하고 섞이니까 처음 먹어보는 마라 맛인데 마라 맛도 딱 나고 감칠맛도 딱 살아있고 바지락 양까지 살아있으니까. 이거는 와. 배는 안 차지만 술안주로 정말 좋아. 자. 이 양반은 좀 드시라고 하고 우리. 아 왜 아 왜 저 늙은이 취급하세요? 아 그게 아니라 할 게 있어서 그래. 할 게 있어서. 이 잔 마시면 우리 말 놓는 거다. 오! 친구님께. 그래요? 너무 좋아요. 저형도 지금 너무 좋아합니다. 자, 같이 한잔 하시죠. 와. 오! 잘 마시네. 역시. 아이, 또 우리 잡사. 아, 우리 배운데. 어. 아이, 또 친구가 됐구만. 그래. 예, 반갑네. 야, 나 어색한 거 같네. 세뱃돈 형이 만 원씩 줄게.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걸로 이것이, 친구의... 이것은 우리 때도 안 하는 게근데 이거는 참. 편안하게 좀 먹을 건데 하나를 더 담아야 돼. 여기 오시면 분명히 꼭 이걸 한번 드시고 가셔야 된다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향어를 회 말고 우리 때 먹었던 매운탕. 아! 향을 또 먹어야 됩니다. 향에 또 이거 딱 한 잔 또 하는 거 이러면. 아니 여기 맑은 것도 되고 매운 것도 되잖아요. 어떤 게 맛있습니까? 저는 못 먹어봤으니까 우리 또 기니 형님 드시는 거 추천해 주는 걸로. 잡사가 좋으면 다 좋아. 나, 왜냐면 내가 결혼 안 했으면 너랑 결혼했다. 오늘은 사실 좀 빨간 게 좀 땡기네. 아, 빨간 거? 네. 빨간 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저기서 충청도에서는 소마을을 많이 먹어요. 저수 지역은 데서. 아, 이건 다르네. 이건 진짜 회로써 이건... 맛있죠. 그 비결이 뭐냐면 여기가 다른 게 이 마늘하고 고추 엄청 여기다 넣잖아요. 이 조합이 정말 맛있어요. 죄송한데 이거 식사만 하시는데 이거 제 채널 아니잖아요. 제가 리뷰하고 있는데 잠깐만. 미안해요. 아니 처음 먹는 사람 죽지도 않고 다 먹었어 지금. 자, 와. 이 퀄리티가 만 원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참고사항이 와보실 분들은 탕을 주문하실 거면 미리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야, 소주 뭔가 반죽도 직접 다 직접 하신 거. 수제비 언급해라. 수제비가 있네. 수제비 파는 게 아니라 직접 다 반죽해가지고 손으로. 네. 와, 직접 수제비가 하신... 있네. 네. 오야. 또 빨리 또. 손 까고 자식을 부르고. 아, 그래요? 무조건 먹어야 돼. 아, 무조건 먹어야 돼? 야, 진짜 맛있다. 와. 지금 사골 우린 것처럼 이게 지금. 아, 진짜. 냉정 평가 합시다. 오늘 내 돈 내 산입니다. 광고 아닙니다. 아니, 뭐 이런 게 맛있어요? 무슨 사골 느낌이야. 아니, 사골 뭐야. 또 한마디만 하세요? 아, 예. 네. 이거 앉아 써보시잖아? 지금까지 산만큼 손해요. 자, 사사. 사사사. 아유, 저희 일단 요거 더 먹을 건데 촬영은 이제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저희끼리 좀 편안하게 좀 먹을게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이 좀 보기 좋아하시는 요런 그림들 앞으로도 좀 심심치 않게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고 끝으로 또 우리 또
인사 한 번만 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이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는 그런 사장님일 뿐입니다. 아, 행복하십시오. 2023년 화이팅! 아이, 우리 사장님들, 제가 오늘 작사님 처음 뵀는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슈. 이렇게 진국이도 괜찮요. 근데 이런 잡사님을 보는 우리 사장님들은 얼마나 진국이 오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 채널 구독 좀 해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이제 2023년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 아, 이제 저도 이제 웬만큼 코로나도 지나갔고 앞으로 영상 좀 영상 좀 많이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 가져올 테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 고맙습니다.